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지역은 꽤 더웠습니다. 또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내일도 쨍쨍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도심 속 야외 수영장. 더위를 피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며 물놀이를 하다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그동안 오고 싶었는데 비도 계속 오고 그래서 못 왔거든요. 근데 뭐 마지막 피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고. 잔뜩 찌푸린 하늘에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피서객들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약 두 달간의 개장을 마치고 내일 대부분 폐장합니다. 아쉬움을 달래며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더위를 식히고 물 밖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모래놀이는 또 하나의 여름 추억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족여행 온 건데 같이 놀고 모래놀이도 원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도 대부분 그치면서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체감 온도가 31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과 전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처서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충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주 후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이어지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